집은 특이하죠. 안동의 명물로 자리매김한 냉우동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바쁘시네요. 아유, 바빠요. 바빠요. 먹고 살지. 바빠도 너무 바빠. 살짝 얼려진 육수에 계란 동동 띄워진 냉우동 납시오. 오이, 대파, 단무지, 김, 계란 반쪽에 시원하게 얼린 육수. 이게 답니까? 아주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최고의 조화를 이뤄내는 냉우동의 비밀, 면발에 숨어 있답니다. 우동 면은 좀 두껍잖아요. 면이 굵은 맛이었어요. 면이 가늘어야 찬 육수에 들어가면은 질긴 맛이 없고, 너무 굵으면은 바삭바삭하고 먹기도 옳지 않고.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는 면발을 위해서 이곳에서 지내온 40여 년의 세월. 달인이 지칠 법도 한데. 허리나 어디 편찮으세요? 허리 수술했어요. 아, 수술하셨어요? 사람 보아도 힘들어.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 주방에 들어와 일어나지. 지난주 생활의 달인에서는 비빔 칼국수로 부산의 명물이 된 달인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80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정확한 달인의 칼솜씨. 수많은 달인을 만나본 제작진도 놀랐었는데. 연세에 비해서 손이 굉장히 빠르세요. 네? 예. 석 달이 돼서 그래.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이분도 엄청난 내공을 가진 달인이라고 합니다. 범상치 않은 보스로 물이 끓는 냄비에 우동면을 넣더니 나무 막대기로 냄비 속의 면을 마구 휘젓기 시작하는 달인. 면 삶는 모습부터가 달인 내공 한껏 뽐내주십니다. 육수 고유의 맛을 지키기 위한 작업. 이제 면의 물기를 제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막 삶은 면발의 물기 제거를 하면 이렇게 하지요. 달인에게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평범합니다. 혹시 저건 그릇? 국자와 입구 사이즈가 꼭 맞는 그릇으로 면을 눌러주는 달인. 깔끔한 달인표 우동면은 이렇게 탄생되는 거였네요. 하하, 이런 방법으로 물기를 제거하는 거 달인한테서 처음 봅니다. 앞만 털어도 안 돼요. 앞만 털어도 물은 맹 있고 이래 하면 발 아프고 하다고 이래 억눌러 이렇게 잡으면 무겁잖아요. 누워오네요. 네. 면은 그거밖에 안 배웠어. 다음은 면 요리의 꽃. 면 요리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꼬들꼬들하게 잘 삶는 것이 맛을 좌우하는 비법. 갑자기 면을 갖고 와서 만집니다. 방금 뽑은 면을 끓는 육수에 넣고 펄펄펄 끓이다가 살짝 건져서 올리더니만 다시 솥에 쏙 집어넣는 달인.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기술이래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면 뺐다가 속으로 만지시는 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중간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덜 익었는가 다 익었는가 그거보다. 여기 뭐 시계 같은 거 안 달아놓으세요? 스톱치 같은 거? 그거 없어요. 손으로 느껴지는 촉감으로 면이 익었는지를 알 수 있다. 40년 경력 달인의 초감각 면 삶기. 손의 촉감만으로 면이 익었는지를 알 수 있다니 하하. 이래서 달인인가 봅니다. 손으로 만져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드셔보시는 것도 몰라. 하면 알지. 그거 뭐 30 넘게 그거 뭐야. 만지는 게 촉감이요. 만지면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더 빨려 더 알아요. 만져 먹는 거 보다가. 달인은 어떻게 시계 하나 없이 면을 삶는 것일까요? 달인의 면 삶기. 과연 몇 분 정도 삶는지 관찰 카메라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육수가 골고루 배도록 손에 넣은 면을 휘휘 저어주는데요. 찬물 휘휘 부어주며 면발 쫄깃하게 만드는 듯 하더니 잠시 자리를 뜨는 달인. 다른 업무를 보다가도 어느 순간 돌아와서 면을 건지는데요. 그 시간은 단 1분 30초. 다시 주문받은 면을 넣고 삶는 시간이 일정한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면을 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1분 30초.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